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만이 오시거나 배 아파서 오신 분들이 배란할 때 우리가 이제 배란이 탁 터지잖아요. 우리 계란 깨는 것 해칭이라고 그랬죠. 그렇게처럼 배란하고 터질 때 또는 이제 배란기 전으로 이제 배란 난포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때 이제 뭐 줄넘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성관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난소에 있는 혹이죠. 배란할 때 생긴 일시적인 혹. 그런 게 터질 수 있어요. 명확히 말하자면 난소에 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째 혹처럼 한 2, 3cm, 최대는 4, 5cm까지 커져요. 요때 이제 잘못하면 그 혹이 터지면서, 배에 피가 고일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자궁에 임신일 때뭐 배에 피가 고인다든가,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배에 이제 물이 찰 수가 있어요. 그 물이 완전 피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세수하다 코피 나갖고, 코피 난그한 개수대에 한 10방울 흘리면은 그 피가 좀 빨개지죠? 뭐그 정도 피냐에 따라서 뭐 헤모글로빈 수치 3, 헤마토크리트 수치 16 이하냐 이상에 따라서 뭐 진짜 피냐 마냐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마나 결정하는데 그 배에 있는 피를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을 통해서 자궁경부의 밑에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요. 그래서 아프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배에 있는 물이 진짜 피냐, 완전 피냐, 피가 아니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영상인데 따로따로 찍은 거예요. 사실은 날짜가 달라요.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신 환자들을 뭐한달 이내 거는 올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름이 없다 그래도 자기가 병나갖고 제 동영상을 환자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자기 얘기네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된 영상인데 두 영상인데, 하나는 뱃속에서 있는 물이 고여서 뽑았더니 완전 피. 그래서 그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 한 케이스는 그렇게 뭐, 아, 요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케이스입니다.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게 이제, 이분도 이 자궁인데, 요게 이제 물이 고였어요. 배가 아프고 물이 고여서 개인 병원에서 이제 전원돼 있는데, 이 물이 완전히 피냐에 따라서 또 고름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더글러스와 천자라는 걸 했죠. 다행히 물이 완전히 피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피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 항생제 치료로 우리가 이제 이걸 말려봅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고이면 결국 말릴 수가 없고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일단은 말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까 그분의 이제 뱃속에 있는 피를 뽑은 거예요.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죠. 그렇죠? 이 난소 낭종 파열은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부부관계 할때 이제 그 원래 혹이 있다가 작은 혹이 있다가 부부관계 할때 그게 자극받아서 기계적으로 자극받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진하죠. 근데 이 피는 뱃속에 고였죠. 그러니까 혈액 응고 인자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응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서 논 클러팅 블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글러스와 천자라 그래서 질 쪽으로 질하고 자궁 경부가 있으면은 요쪽에다가 바늘을 찔러요. 여기서 보시면 그럼 바로 배가 나와요. 뱃속에 나와서 이제 피를 이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난소 낭종 파열은 부부 관계 할때 많이 터지고 터진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많이 고였고 또 이분은 또 게다가 피도 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그두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 피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갛거나 또는 뭐좀 연하거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너무 연하더라도 너무 많이 보이면 결국 수술해야 되지만 되게 수술을 결정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글러스와 천자라 그럽니다. 더글러스와 천자라는 큘도 센테시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요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